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충격적인 커밍아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빨리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 남편 오지안, 아내 김상입니다. 추석 때 입덧하는 제 와이프를 대신해 혼자 음식하느냐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께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입덧이 아니라 전날 과음해서 그런 겁니다. 주준빈이 어쩐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콩나물 해장국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엄마 엄마, 진짜 내가 태몽을 껐다니까. 호랑이가 달려드는데 호랑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엄마 이놈의 영감탱이가 아주 출첵 바가지 아주 그냥 영감. 뭐야, 동현님은 기억이 생겼어. 막내 며느리에게 전을 붙이라고 했는데 구석에서 피곤하다고 눈을 붙이고 자고 있다면 시어머니는 전을 뒤집어야 될까요? 며느리를 뒤집어야 될까요? 아, 시어머니의 가슴은 뒤집어져 있겠네요. 다음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김한기 의원입니다. 국민들 앞에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어제도 최 의원이랑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황태구이를 먹자 아니다 고등어구이를 먹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3시간을 고민했어요. 저녁에 오니까 저녁에는 소맥을 말자 아니다 양맥을 먹자 아니다 홍초에 섞어먹는 게 유행이다 이렇게 밤새도록 퍼마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에는 해장을 하고 사우나를 가자 아니다 사우나를 한 다음에 해장을 하러 가자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유, 아 어쩐지 결제 서류는 5초도 안 보면서 메뉴판을 1시간씩 보더라고. 야,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어떻게 하루 종일 먹는 고민밖에 안 하냐? 어? 뭐? 먹는 고민밖에 안 해? 골프를 칠지 아니면 승마를 할지 이런 아,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될지 깽값을 받아야 될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게임을 하고 야동을 보고 자고 있다면 국회의사당은 PC방일까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최고급 PC방이 많네요. 다음은 MBC 개그맨 한 분이 커밍아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공채 12기 개그맨 양헌입니다.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는 꽃미남 4인방이 있었습니다. 그 F4는 바로 배우 박건영, 배우 송창희, 배우 이천희, 그리고 저 양원 4명이었습니다. 진짜로?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진짜라니까? 그분들이랑 선배님이 친하다고요? 어, 명동으로 아주 그냥 점령했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증거 있어요, 증거? 와, 오, 증거 오케이. 천이, 이천이랑 나. 오? 오. 각설이 분장. 오. 어. 오. 그리고, 어? 봐봐. 송창이, 이천이, 나. 어? 그리고 박건영. 제일 작네? 맞잖아. 선배님 합성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친구 있어, 친구. 누구, 누구? 우리 학교 선배.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데 못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선배, 저, 저. 제가 이 커밍아웃을 준비하면서 저도 커밍아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상중 씨,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자주 쓰던데 요즘은 그런데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저를 의식해서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도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